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조 차장님. 건설주가 최근에 뭐 악재를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건설주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악재가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 건설 업종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투심이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 업종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많이 약화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죠. 27일부터 산업 현장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사실 이와 별도로 어쨌든 이 건설 현장에 대해서 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이게 나왔던 게 건설안전특별법을 시행하겠다라는 거를 어쨌든 이 시행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기간도 늘어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라면 당연히 주가도 좀 약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사태들로 인해서 어쨌든 이 계속해서 이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규제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비용 증가가 모든 이 업종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좀 투자 주가도 그렇고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굳이 시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건설업종을 굳이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오늘도 이 건설업종 자체가 조금 약세입니다. 많이 약세이고 뭐 크게 빠지진 않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약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상당히 뭐 바로 개선되고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건설업종은 실적 악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에는 주의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최근에 사료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그 원자재 시장의 어떤 테마, 어떤 핵심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그 노드 스트림 2였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알루미늄 가격, 이제는 또 식량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상당히 흙토다 보니까 상당히 뭘 심어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이란지 옥수수, 뭐 보리 이런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밀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게 되면은 이 밀 수출이 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뭐 식량 관리주가 최근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대 곡창 시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게 3대 곡창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겨울 밀의 어떤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022년 도에 그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그 공급 문제 때문에 밀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이 그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상반기 밀 수출 쿼터가 원래 900만 톤이었는데 800만 톤으로도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의 이런 그 식량 그 밀 수급했던 상황을 좀 봤을 때 만약에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식량 관련된 선물 가격이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밀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식량 관련주도 뭐 원자재에 이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이런 종목들이 뭐 지난 9월 달에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또 시간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식량 관련 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어떤 변동성을 끝이 나지 않고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실적으로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란지 팜스토리,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인데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마의 순환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호 차장님.
네, 오늘 지금 가지고 온 종목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실적 대비해서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미래나노텍이라고 하면 사실은 광학필름 이 전문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QLED 이 대형 TV에 지금 이 필름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QLED TV가 약 150만 대 이상 지금 팔릴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상당히 좀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의 이 광학필름 이 시장 점유율이 약 17% 정도 되는 약간 탄탄한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 물론 이제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약 4,000원대였는데 그 사이에 한 두 배 정도 가깝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적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 약 3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0억대 중반, 2,000억대 중반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얘기 나왔던 공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인 JNK라는 지금 기업을 인수했다는 부분도 공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이제 매출이나 실적 성장이 된다라고 감안했었을 때는 미래나노텍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약 7,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학 필름 업체인 미래나노텍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반등에 나설 것이다. 뭐 주가락은 제한될 것이라 그런 판단에서 준비를 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증시 반등 가능성에 대비를 하게 된다라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지수 ETF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반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IT는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이닉스 준비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디램이라든지 비메모리 쪽 좋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증시에 이제는 인버스를 들어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버스보다는 이제 반대로 반대의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만 3천원에서 11만 8천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높습니다.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1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